연이은 GTX-B 상봉역 환기구 설치 논란에 주민들이 다시 시위에 나섰습니다. 상봉역 2번 환기구도 다른 환기구들처럼 주거 공간이 아닌 곳으로 옮겨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.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. 일주일 만에 또 열린 시위. 이번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합동 사무실이 있는 국가철도공단 본부 앞입니다. 지난 시위보다 두 배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도 했고 여러 번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기 서울철도공단 본부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. 주민들은 다른 환기구들과 달리 상봉역 2번 환기구는 왜 주민 주거 공간을 침해하면서까지 설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국가철도공단의 환기구 이전 사례는 작년에 3건 있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. 성동구 꽃제 어린이공원에 설치 예정이던 환기구는 동대문 용두근린공원으로 옮겨졌고 신내동 18번, 19번 환기구도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에 따라 위치가 변경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청량리역 GTX-B 환기구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상봉역 1번 환기구도 현재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굳이 상봉역 2번 환기구만 우정아파트 앞 철도 부지에 아이들 통학로에 만들게 된 이유를 따져물었습니다. 주민들의 입장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은 사유지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중랑구청이 소유부지를 일부 제공할 경우 위치 변경을 검토할 의향은 있다는 겁니다. 중랑구가 이제 소유한 그 부지를 좀 제공할 경우에 이제 환기구를 일로 이제 옮길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할 계획은 있고요. 네, 그래서 중랑구청이랑 지금 그 담당부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. 이와 관련해 중랑구청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. 저희는 협의한 적도 없고. 협의 중이 아니에요. 3월 착공 예정인 GTX-B 상봉역 2번 환기구. 환기구 위치 변경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.